채소와 과일은 가격이 비싸도 유기농 위주로 먹는다는 제보자. 몸에 좋다는 이유로 선택한 유기농 산물이지만 요즘은 부쩍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유기농 산물이면은 굳이 씻지 않아도 그냥 털어서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이는 뭐 흙이나 그런 것만 없으면 먹었었는데 어디선가 들었는데 유기농 산물일수록 더 미생물 수나 그 세균 수치가 더 높다고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세척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잘 씻어서 먹긴 하지만 세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기농 산물에 정말 위험한 세균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판매원들은 유기농 산물의 안전에 대해 뭐라고 말할까? 이거 안 씻어 먹어도 돼요, 그럼? 유기농 안 씻어도 돼요. 그냥 드셔도 돼요. 안 씻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되게 유기농 같은 건 유기농 몸에 따뜻하더니 안 돼. 판매자들의 의견도 제각각.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시중에서 네 가지의 유기농 산물과 일반 농산물들을 각각 구입한 후 세균 검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시료를 곱게 간 후 멸균 식염수에 넣어줍니다. 세균 배양 배지에 시료를 뿌린 후 일주일 동안 배양했습니다. 검사 결과 황색 포도상 구균이나 살모넬라, 대장균 같은 병원성 세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농산물의 세균 수가 더 많은 건 브로콜리뿐, 놀랍게도 양파와 당근, 토마토는 유기농산물의 세균 수가 더 많았습니다.